이렇게 폐를 자극하게 되면 노폐물이 나가기도 하고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명상음악에 맞춰서 말씀드린 동작 함께 해보실까요?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리 함께 해보실까요?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복부가 약간 전방을 향할 수 있도록 꼬리뼈 있는데 방석을 눕혀서 받쳐줍니다. 그리고 다리와 허리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등을 펴고 머리와 골반은 일직선이 되게 바른 자세를 유지해보세요. 자세가 완성되면 양손 바닥을 하복부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숨을 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시읒으 소리를 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왼팔을 뒤로 해서 왼쪽 가운데 손가락이 꼬리뼈에 가게 손등을 깔고 앉는다는 느낌으로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왼쪽 폐가 열리면 오른손 바닥으로 왼쪽 가슴을 치면서 입은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빼서 히읗 어, 하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세네 번 반복하시고요. 다시 오른손을 등 뒤로 해서 오른손 등을 엉덩이로 깔고 앉으시고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은 꼬리뼈를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왼손 바닥으로 오른쪽 가슴을 치면서 히읗 어,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가슴이 시원해지면 자리에 앉아서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과 함께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